네, 안녕하세요. 홍원입니다. 자, 오늘 해볼 스턴트 레이스. 이번에는 생성자는 부지? 일 것 같고, 등급은 76% 슈퍼카 레이스입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선 개조 차량을 다 빼고 811, ETR1, FMJ, RE7B, T20, X80 프로토, 리퍼, 바카, 벤시, 볼틱, 블리, 서이튼, RS, 에더, 엔터티, XF, 오지리스, 인버너스, 젠토르노, 지타, 타이러스, 트리스모, 슈퍼카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자꾸 레이스, 내가 이번에 올렸던 레이스에서 말했지만, 아 저번에 올린 거구나. 저번에 올린 레이스에서도 말했지만, 이번 제가 하는 거는 레이스 트랙을 보는 거지 차를 보는 게 아닌데 자꾸 차를 자꾸 바꿔달래. 그래서 하도 볼틱 해서 내가 볼틱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도록 하죠. 볼틱으로 깰 수 있을지 아닐지, 못 깨면은 각오하세요. 볼틱을 잘 안 사용하는 거는 일반 볼틱 같은 경우에는 개조 차량보다는 속도라든지 뭐 그런 게 없 안 돼서 거진 안 쓰는 부류인데, 이번 한번 써볼게. 잘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벽 타기. 내가 이거 신경 안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안 됐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붓기네. 내가 좀만 더 조절 잘하면 될 것 같아. 하도 볼틱을 안 타고 다녔기 때문에 볼틱의 그 약간 손맛을 몰라 내가 아직. 그래서 못하는 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스파이럴 부분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아따, 이거 야, 이렇게 동그라미를 작게 만들면 찍을 수 있겠냐고요. 됐다. 아, 힘들었다. 야, 붙었잖아. 자, 됐다. 야, 여기서 달리면서 부스를 밟아가면서 속도를 충분히 내준 다음에, 야, 이 스파이럴에서 스파이럴을 한번 돌아줍니다. 잠시만요, 이거 뭐죠? 뭐죠? 이거 뭔 일이죠? 아유, 뭔 일이요 이거? 와, 이거 레이스 참 아주 멋지게도 만들었다 이야. 자, 여기서 벽타기를 하다가 스파이럴 부분에서 스파이럴 해주고, 그나마 여긴 세 개를 붙여놔서 그나마 쉽게 되네요. 자, 이 위쪽에 발판 같은 추가괴물로 왔고요. 이제 직진하는 타이밍입니다. 자, 직진을 해주면서 앞에 있는 속도를 줄여주는 걸 타고, 속도를 줄여준 다음에 부스터 밟고 스키 점프 한 번, 두 번, 세 번 밟고 점프. 이거 뭐 어찌 된 일이요. 저기요, 아니 나 갈 길 제대로 가는데 이거 왜 이래? 이게 뭔 일이야? 난 분명히 제대로 갈 길 갔어.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 이게 뭔 일이야? 야, 상당히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저거 불기둥 때문에 못 가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넘어서 이거 넘어서. 잠시만, 속도가 부족한데. 자, 일단 속 속도에 문제가 있어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왔어요. 이런 경우가 왔어. 왔어. 자, 갑니다. 자, 봐봤어? 자, 갑니다. 계속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앞으로 숙여주고 달립니다. 그래, 간다. 갔다. 약간 부족하네. 자, 일단 이거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안 되면은 볼틱 버릴 거예요. 다시 나한테 볼틱 해달라고 하지 마. 일단 레이스에 적합한 차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 적합하지 않은 차가 몇 가지 있지. 그중 대표가 볼틱이야. 적합하지 않아. 봐봐. 조금씩 부족하잖아. 아니, 볼틱이 뭐 개조 차량이면 가능해. 터보랑 그거 속도가 있으니까 가능해. 아니,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자꾸 볼틱을 사용해 달래. 이유가 뭐야? 일단 볼틱 말고 딴 차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 고르러 왔어요. 절대 나는 볼틱 같은 쓰레기 차량은 절대 쓰지 않을 거야. 난 내가 뭐 어떤 차가 쓰레기인지는 다 알고 있어. 자꾸 그거 해달라고 하지 마. 자, 그런 의미에서 에더도 있었으니까 에더 가져. 에더는 그나마 최고 속도가 빠르니까 가능하겠지.
자, 다시 헤드로 갑니다. 자, 보났을 때 출발 버튼 누르면 출발 부스 가능하고. 아, 나 3일 안 읽었으니까 전 약간 3일 부분에 말할 게 없네. 봐봐, 볼틱보다 잘 가잖아. 근데 여기서 또 뭐 찍네. 아, 나 이거 참. 이거는 밑에 밑으로 갔어야 됐어. 어,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아, 다행이다, 멈췄다. 가자. 그나마 볼틱보다 이게 핸들링이 조금 좋네. 이제 다시 나한테 볼틱 해달라고 하지마. 진짜 싸울 거 봐. 봐봐, 이렇게 실수를 해도 어? 에더 같은 경우에 통과를 하잖아. 그럼 됐지. 가자. 좋아서 달리자, 달리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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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분노의 어? 질주다 임마. 누가 볼틱 하자고 해서 나와. 욕은 안 하되 어? 화를 내주지. 여기에서 이게 에더가 한 방에 통과를 못하면은 어? 에더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할래. 갑니다. 아, 여기서 달려서 갑니다. 자, 통과했어. 어, 멀리 날아가. 어, 더 멀리 가. 됐네. 근데 여기서 너무 빨라갖고 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졌네. 아싸, 게이드. 봐봐, 벤시, 어? 볼틱 같은 경우에 최고 속도가 낮아갖고 안 된다고. 최고 속도만 높으면 되는데, 그 최고 속도가 낮아. 얘가 볼틱은 다시 안 써요. 얘가 나한테 다시 볼틱 해달라고 하지 마. 볼틱이 보고 싶으면은 개조 차량을 직접 해서 하세요. 되면은 내가 인정해줄게. 근데 아마, 개조를 하고 하면은 가능할 건데. 내 돈을 보면 55만 달러요. 볼틱 사고 개조를 못해요. 개조를, 아니 개조해달라고도 하지마. 돈 낭비하기 싫어. 자, 그러니까 다시 갑니다. 나 자꾸 불평불만만 하네. 자, 여기서 튕기고. 괜찮아. 아,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 아, 괜찮아. 볼틱보단 잘 왔어. 어, 볼틱이 못 가던 부분을 왔잖아. 그럼 된거지 뭐. 자, 부서를 밟아가면서 쭉쭉 갑니다.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속도를 줄이고 속도를 낮춘 다음에 착지에 찍어주고. 자, 이거 부스터 발, 어, 속도 낮아진 거 밟고. 아, 저기요, 이게 뭐죠? 아니, 이렇게 만들 거면 좀 이것도 눕혀주던가. 왜 이거 발판만 눕혀갖고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더 하겠네. 가자. 요거는 요 앞에 잘 봐갖고 이거 싹 피해갖고 통과를 해주고. 자, 요대로 들어가면 이번 레이스는 끝납니다. 볼틱 갖고 한 3분 동안 했던 뭐 어쨌든 그것도 그 정도 됐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레이스 끝났습니다. 시간은 3분이 14초 걸렸고요. 달러는 1560, RP는 760을 얻었습니다. 진짜 이거 개조 차량 안 쓰는 레이스에서 볼틱이나 그런 차량을 추천하는 사람은 진짜 맞아야 돼. 자, 그러니까 좋아요 누르고 잘 보도록 하면 되겠지만 이번 레이스는 좀 짧은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레이스. 이번 생성자는 AC 더 우고요. 등급은 67%. 아, 저 썸네일을 보면은 공중에서 뭐 돌다가 저거 딱 하는 것 같으니까 랩수는 하나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카 레이스구요. 자, 이동수단은 개조차량 빼고 보면은 다 있어. 어, 이번에도 모든 차량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되면서 새로운 차량이면은 엔터티로 한번 해볼게요. 엔터티. 어, 엔터티 요즘 안 썼으니까 엔터티로 가자고. 아, 진짜 저번, 아, 그 방금 전처럼 볼틱 같은 그 쓰레기 같은 차량을 어? 추천하면은 내가 이제 안 할 거야. 자, 어쨌든, 자, 고 났을 때 출발 버튼 누르고 출발 부스 쓰면 되겠고요. 자, 일단 부스를 밟아갑니다. 밟아서 쭉 날아가요. 자,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네. 이야, 자, 이것도 참 이상하게 만들어놨다. 자, 착지하시고요. 일단 원라이드가 나왔습니다. 벽타기.
벽타기를 하려면은 이쪽으로 가서 벽을 싹 하고 가면 되는. 제대로 가자. 자, 집중해서 벽을 자, 이렇게 타고 벽타기 계속 가고요. 자, 벽타기 쭉쭉 하고요. 이번에 날아갑니다. 후후.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착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원통형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조금 그래픽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 정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눈 정화를 하려면 어떻게 되지? 몰라. 눈 피폐해지면 그 상태로 가. 여기 눈 정화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이 레이스는 눈 정화하는 방법 없단 말이야. 가자. 자, 여기서는 요렇게 벽을 타야 되는. 왜 이따구로 만든 거야? 자,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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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다음에 한 바퀴 돌면서 착지하고 돌아주고 마우스 대유턴. 왠지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부스터를 밟아가면서 벽타기를 해줍니다. 아, 잠시만, 나 잘못하다가 떨어질 뻔했네. 잠시만요! 이번엔 제대로 조준하러 가야겠다. 다시 가자. 자, 여기서 타고 가, 타고 가. 그래, 타고 가. 계속 가. 잘 간다, 잘 간다. 자, 이렇게 가서 돌아. 자, 이 벽타기를 해주고, 방향을 틀어준 다음에 착지를 하고, 체크포인트를 찍으면 마음이 편해지지. 맨날 이래. 어떤 벽타기든 간에 어려운 벽타기가 있으면은 통과를 하고 체크포인트를 찍으면 다시 그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런 거야. 근데 이번 레이스는 약간의 그 발판이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돼. 발판 그냥 아예 매끄럽게 해주지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공간은 무조건 다 개판으로 만들어놔. 가자. 자, 이렇게 가서 착지하고 체크포인트 찍어주고 앞으로 쭉 가다가 이대로 끝나네? 끝났다. 뭐지? 자, 시간은 3분 30초 걸렸고요. 방금 전 레이스랑 똑같이 걸렸네. 2483달러 RP는 1150을 얻었습니다. 방금 전 레이스보다 더 많이 주는데 이게 뭐야. 약간 몇 초 더 빨라 더 느려 몇 초 더 걸렸다고 돈 더 주는 거야 뭐야. 자, 어쨌든 좋아요 누르고 젊어 들어가면 이번 레이스는 끝나는 거니까. 자,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더욱더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 세.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